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시정 뉴스 주은솔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방문하고 신평양간 연결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요청받아 신평양간 연결도로 예타 조사를 수행 중인 곳으로 당진시는 신평양간 연결도로가 당진평택간 항만기능의 상호보완을 통한 항만 경쟁력 강화와 서부두 내양지역 진입거리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재난상황 발생 시 우회도로망 확보 측면에서 연결도로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당진과 아산, 평택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중국 동해안에 대응하는 환항의 광역경제권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진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본청 소속 공무원들 중 70세가 넘은 노부모님을 초청해 효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시장은 참석한 최고령자 부모님에게 감사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차수진 팀장이 대표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홍장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바쁜 업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점차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와 롯데마트 신평농협이 당진시 유통업 및 당진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롯데마트, 신평농협은 당진 지역 유통업의 상생 발전과 당진쌀 판매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고 품질의 당진쌀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유통 및 홍보 판촉 활동에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되며 롯데마트에 당진쌀을 납품하는 신평농협도 품질 관리와 당진쌀 판매를 위한 판촉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히 롯데마트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5개 롯데마트 매장에서 당진쌀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지역극단과 함께 교육극을 자체 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가 제작한 교육극은 자연불합과 공동주택, 외지인과 원주민,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갈등 등 지역 내 다양한 갈등 요인을 주민이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기존의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이 극중에 함께 참여해 직접 체감함으로써 교육극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의식 함양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5일에는 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극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 교육에는 충남 도내 시군 주민자치 담당자들도 초청해 교육극 형태의 주민자치 교육이 충남 도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당진 지역 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 및 뇌병변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뇌병변 자조교실을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재활운동과 섬세 근육작업 훈련과 같은 그룹운동을 통해 신체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조교실 외에도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대상자 상담과 평가를 진행하고 사회복귀 능력을 높이는 한편 재가 장애인 방문 작업치료와 재활운동치료, 장애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시민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정설명회가 개성초등학교 4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는 개성초 4학년 학생들의 제안에 따라 김홍장 시장이 직접 나서 진행했으며 초등학생의 눈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설치와 공원 건설 및 확장, 화력발전소 건설 중지 등 학생들이 평소 생각했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홍장 시장은 학생들의 의견과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줌으로써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당진일동 주민센터 일원에서 당진시 원도심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당진 원도심의 화합과 활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한마당 축제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행사와 체험 참여 행사를 비롯해 특별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무대 행사는 다 함께 댄스댄스와 실버밴드 공연, 시민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으며 찾아가는 미니 동물원과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등이 운영돼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당진 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당진천 입합나무길 걷기 행사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왕복 4km에 이르는 당진천 입합나무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에 흙공 던지기 행사에도 동참해 환경사랑 실천에도 동참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의 떡문화 정착과 경제발전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당진시 떡 브랜드 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내용은 시장 조사, 제품 설정 등으로 이번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진시청 민원위생과로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민원위생과로 문의하세요. 당진 문화예술학교에서 이달 31일까지 당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당 뮤지컬 학교 일기 무용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내달 3일부터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당진 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 접수 문의하시면 됩니다.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아버지 역할 교육 아빠 효과가 내달 1일까지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